진짜 시간도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우주잡학 지식 토크쇼 스페이스 아이코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우주 여행을 도울 선장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놓고 우주 이야기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든 컨텐츠인데요. 이분이 탑승할 거라는 거는 사실 예측하지 못했어요. 지금 제작비로 안 될 거로 알았습니다. 이게 원래 제작비상 안 되는데 저 때문에 탑승하지 않았나라는 좀 약간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데 이분 또 요즘에 광고도 많이 찍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광고 많이 찍으시니까 이제 페이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런 데 나오시고 네 그러시죠? 네, 맥주 한 병에서도 과학을 찾아내시는 정말 일상 속의 모든 것을 과학으로 또 설명해 주시고 다정한 물리학자로 유명하신 김상학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야, 정말 길다 근데 시작이. 예. 근데 어차피 편집하면 한 5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궤도님 때문에 나온 건 맞아요. 아 그렇죠. 네. 아 그런 것 같았어요 느낌이. 그러니까 저는 섭외 안 될 줄 알았는데 또 흔쾌히 오신 거를 딱 보고. 그리고 굉장히 바쁘신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괜히 왔나? 아니야. 이게 오신 게 정말 그 정도로 감동이라서.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분위기 어떠세요 약간? 여기야 뭐 항상 보는 분위기고요. 이쪽이 진짜 그 막상 화면을 보면 멋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공을 들였어요, 진짜. 이게 여기다 많이 쓰니까 이게 제작비가 우리 쪽으로 좀 많이 안 오는. 막 그 날아가는 거 보이나요? 네, 또 김상 교수님 하면 또 다정한 물리학자로 유명하신데 제 주변에도 교수님 팬이 많은데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교수님을 꽤 오래 전에 뵀을 때부터 봤을 때 좀 괴리가 있다. 그래요? 다정하신 스타일은 아니시는데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지 마세요. 아 그건 아니고 네, 말씀하신 대로 다정한 물리학자란 말 때문에 이제 좀 발목 잡힌 점이 있죠. 다정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막 사인 안 해주고 도망가면은 막 강박도 생기고. 에이 저 다정한 물리학자 사인도 안 해준다고. 근데 원래 저 표현이 네. 그 알스 신잡을 찍을 때 그 유시민 선생님이 저한테 썼던 표현인데 정확한 워딩은 내가 김상욱에게 물리를 배웠으면 물리가 더 다정하게 느껴졌을 텐데 이런 표현이었거든요. 교수님이 아니라 내가 다정하다는 게 아니라 물리가 다정한 건데 물리가 다정했다는 건데 적절히 와전돼서 저한테 잘 된 거죠. 사람들이 좋죠. 네, 다정한 물리학자라고 해주는 바람에 이제 저를 소개할 때도 아 다정한 물리학자. 네, 정말 실제로 근데 정말 교수님한테 배웠으면 학창 시절에 물리를 정말 좋아할 수도 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학생들한테 물어보시면 다른 얘기할 거예요. 학생들은 또 피도 눈물도 없는. 아 원래 물리가 피도 눈물도 없으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피랑 눈물은 생물 쪽이죠. 생물 쪽은 또 피도 눈물이 있는. 사실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이야기할 때 좀 편안하고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거지 원래 물리 자체는 이렇게 다정한 학문은 아니죠. 맞습니다. 물리학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학 싫어하는 분들 많아요. 거의 대부분 싫어하시죠. 아 솔직히 좋아하는 분들 좋아하는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네. 여기도 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아, 진짜 아무도 없어요? 이거 물어보나 말합니다. 혹시 손 들어주실래요? 아무도 없나? 없어요. 아 민망해요. 어차피 안 들 건데.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사이클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준 주제가 우주의 물리학. 괜찮지 않습니까 제목이? 우주의 물리학. 사실은 그 이게 참 웃기는 표현인 것이 여기 잘 아시겠지만 그 우주를 연구하려면 당연히 물리학을 해야 되거든요. 약간 당연한 얘기죠. 네,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그러니까. 뻔한 얘기를 하려는 건가? 이런 오해를 줄 수가 있지만 굳이 이걸 잡은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우주를 다루는 천문학과 이 물리학이 관계가 조금은 있지만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는 모르실 수 있어서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정말 밀접하게 숨어있는 물리학을 하나하나 좀 꺼내보겠다. 사실은 천문학이 다 물리학이죠. 완전 다 물리학이죠. 다 물리학이죠, 사실. 예. 좋습니다. 오늘 여기는 사실 우주 얘기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거시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주란 무엇인가부터 한번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교수님께서는 약간 딥하게 들어가는 거가 또 의미가 있으니까. 사실 물리학자한테 우주는 존재하는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실 우리 자신이 포함되죠. 우리도 포함되어 있죠.
근데 보통은 이제 우주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어두운 어떤 지구 밖의 공간을 상상하시는데 물리학자들이 우주는 뭐 우주에서는 이렇습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우주는 정말로 존재하는 모든 거라서 이것도 지금 현재 우주고요. 여기도 우주고. 여기도 우주고 우리 자신도 우주의 일부고 밤하늘의 별도 물론 우주의 일부죠. 그래서 전부 다가 우주예요. 오늘 촬영 끝나고 우주로 가시겠네요. 그럼요. 우주에서 왔다가 우주로 가죠. 우주에서 주무시다가 그럼요. 우주에서 화장실도 가시고 그럼요 그럼요. 우주인이시네 완전히. 당신도 우주인이야. 맞아요. 여기 다 우주인이에요. 우주인 지금. 우주인 이렇게 많아요. 우주인이죠. 어쨌거나 이제 물리학 모든 것이 물리학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기대가 되고 정말 맞먹고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뭐부터 시작할까요? 언제나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그 주제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궤도님은 물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진짜 물리 좋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릴 때도 물리 좋아했는데 물리 만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 물리 그냥 딱 물리학 이제 여기서 또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럼 만물이 뭘까? 모든 것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 뭐 거의 정답이에요. 그죠? 네. 거의 정답이에요. 좀 물리 더 큽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좀 예를 들어주면 좀 더 이제 모든 것에 느낌이 올 텐데 여기에는 시간과 공간까지 포함이 되죠. 그렇죠. 사실 물리를 제가 이제 비유를 들어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물리는 연극이랑 비슷하다. 물리는 연극이다. 연극이라는 것은 무대가 있고 무대 속에서 그 안에 배우들이 이렇게 대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물리에서는 우리 무대가 바로 시간과 공간이고요. 그 안에 물질들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대본을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물질들이 이 시공간의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지 그걸 찾는 사람들입니다. 약간 그 물리학교 이동진 선생님 같은 느낌으로,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야. 그런 레벨에 있진 않고요. 물리는 팩트를 다루죠. 이동진 평론가님 약간 팩트 아닙니까? 이동진 평론가님이 결국은 자신의 주관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평론이라는 것이. 저는 딱 들으면 되게 그럴싸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럴싸하면 되지만 과학이나 물리는 그렇지 않죠. 사실 나탈리 엔지어의 그 원더풀 사이언스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게 과학에서 당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맞아요. 우리의 의견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아인슈타인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실험적 결과와 일치하는지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빡빡한 틀을 갖고 있지만 이 방법으로 우리가 이 우주를 결국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이 중요하다. 이것이 물리학이다. 훌륭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생각으로는 물리의 시작은 언제인가? 좀 재밌는 질문이긴 해요. 제가 생각해도. 어려운 질문이죠. 이런 게 어려워요. 물리의 시작. 저는 뭐 느낌상 사실상 뭐 빅뱅 아닌가. 이건 우주의 시작이죠. 물리의 시작도 역시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주와 함께 물리도 시작됐으니까. 네네네. 우주 이전에도 물리가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물리는 아닐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물리학자들은 지금 빅뱅 이전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빅뱅이 우주의 시작이 아니라 이전 우주의 끝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론도 있으니까. 사이클로이드 유니버스. 반복하는, 순환하는. 그렇죠. 그런 우주 이론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빅뱅 이전까지도 포괄할지 모르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물리를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아까 학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이라 그러면 그런 학문이 생긴 게 언제일까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것도 쉬운 질문은 아니에요. 맞아요.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부터 했다는 분도 계실 거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근대 과학이랄까? 근대 물리,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물리학은 대략 갈릴레오를 대부분 시초로 잡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과학사 전문가는 아니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갈릴레오와 뉴턴 이 둘을 분리할 수도 있지만 이제 묶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이때가 아마 시작일 거예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형님이 또 기가 막힌 분이시죠. 기가 막힌 분이죠. 사고 실험도 기가 막히셨고 사고를 많이 치셨고. 네, 사고도 많이 치셨고. 그래서 사실 갈릴레오는 많은 분들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거를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갈릴레오는 천문학자가 아닐까?
근데 사실 갈릴레오야말로 천문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예, 최초의 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물리가 탄생하던 시대에 물리학은 천문학이었어요. 어. 하늘에 있는 별들의 운동을 기술하다가 법칙이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완벽하게 통합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그런 형태의 물리학을 수식으로 이제 딱 쓴 사람이 뉴턴이죠. 그래서 뉴턴을 시작으로 잡을 수 있고 또는 갈릴레오 시작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그렇죠. 바로 뉴턴이 했던 위대한 일은 하늘에서 움직이는 별, 별이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하는 그 법칙이 지구상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사과가 떨어지고 뭐 지금은 자동차가 움직이고 바람이 불고 이런 현상들을 연구함으로써 하늘에 있는 별들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사실 그 별은 우리가 가볼 수 없을 만큼 멀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철학자 콩틀 거예요. 우리가 결코 실험으로 할 수 없는 알아낼 수 없는 그런 영역이 과학에 있다. 결코 과학이 알 수 없는 것은 바로 별이다. 어. 갈 수 없으니까. 어. 하지만 지금 우리는 별에 가지 않고도 별이 어떤 구성으로 돼 있고 별이 어떻게 불타오르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다 알죠. 물이 얼마나 있는지 뭐 성분이 뭐가 있는지 다 알 수 있고. 그게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우리가 설명하지는 않을 텐데 오늘 흑체 복사라는 현상이 있어요. 예. 그 현상을 그대로 별에 적용을 하면 지구상에 있는 여러 물질의 원자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스펙트럼이라는 현상을 이용해서. 그것이 우주에도 적용될 거기 때문에 별에서 온 빛을 가지고 아, 이 별은 수소로 돼 있어. 수소가 75%야. 이 별은 뭐가 있어? 이렇게 알아낼 수도 있어요. 거꾸로 우주의 결과를 이용해서 지상에 없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는데 어. 그 대표적인 것이 헬륨이라는 원자예요. 예. 헬륨이라는 원자는 이름이 헬리움인데 헬리움의 어원이 헬리오스에서 온 거거든요. 헬리오스가 뭔지 아시죠? 태양. 헬리오스가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에서 오는 빛을 우리가 스펙트럼을 쭉 봤더니 여기에는 그 태양을 이루는 원자에 어떤 지문이 들어있는 건데 지구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지문이 여기 나온 거죠. 이게 뭘까? 이거는 정말 별에만 있는, 태양에만 있는 뭐 제5원소인가? 이런 생각을 했으나 아마 지상에선 아직 보지 못한 원자가 태양에 있나 보다. 그건 지구에도 어딘가 있을 거야. 이 녀석의 이름을 헬륨이라고 일단 부르자. 어. 결국 나중에 지상에서 헬륨이 발견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과 똑같이 맞닿아 있고 천상과 지상은 똑같은 법칙으로 적용받고 움직인다. 이것이 물리학의 핵심이죠. 네. 그래서 우주로 갈 사람들이여 물리학을 공부하라. 혹시 손 들어주실래요? 아무도 없나? 없어요. 없어요. 진짜 아무도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게 외계 지성체 찾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일한 증거다 보니까 어? 지구라는 행성에서 이런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히 항성으로 떨어진 이곳에서 우리 같은 탄소기반 생명체가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걸 찾으려고 태양 같은 애 찾고 적절히 떨어진 거리 찾고 제임스 웹이 지금 또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태양이 작아 그럼 이 영역도 굉장히 작아지고 더 작은 영역을 찾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적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물리학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물리 모든 지식은 우주에 나가도 다 적용이 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 먼 외계에 가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물리학의 위대한 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은 정말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을 다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왜 어렵냐면은 얼마나 인간이 그동안 편견 속에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이 사는 세상이 이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경험하는 것이 우주에서 가장 보편적인 거라는 착각을 해서 그런데 너무 좁은 데만 보고 이거가 그렇죠. 모든 것이 생각해버리니까 사실 지구에는 물이 많지만 우주에서 생명체가 없는 이유가 아직까지 우리는 우주 지구 바깥에서 액체 상태의 물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쉽지가 않죠. 그 상태로 유지되는 그 조건이 그렇죠. 우리는 아무리 더워도
100도 이상 올라가지 않고 아무리 춥다 그래도 영하 10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지만 이건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맞아요. 우주에서 이렇게 온도 변화가 없는 행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라는 이 아주 특수한 조건에 너무 오래 살다 보니 이게 마치 세상의 이 우주의 표준인 것 같은 착각을 해서 물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잘해주니까 당연한 줄 알아. 그렇죠. 한번 호되게 그 금성 같은 데 갔다 와야 돼요. 뭐 450도라면 구워봐야지. 그래서 아 내가 편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과학이 끝없이 인간에게 겸손하게 맞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이유는 인간이 그동안 되게 오만했기 때문이죠. 자신을 중심으로 이 우주를 이해해왔기 때문에 그게 깨져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만큼 우리가 물리학을 할수록 좀 겸손해지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또 깊어지고 그렇죠. 따뜻해지고 자동으로 그렇게 되죠. 다정해지고. 네, 원래 그런 학문이 아니에요. 물리는 맞아요. 차가운 학문이에요. 혹시 손 들어주실래요? 아무도 없나? 없어요. 없어요. 진짜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물리학의 또 여러 분야들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간단하게 좀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좀 중요한 분야들만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제가 뭐 물리의 분야를 나누는 것보다는 물리학자 가운데 가장 그 위대한 물리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정리한 거예요. 물리학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면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사실 물리학과에서 배우는 주요 과목이기도 해요. 물리학과에서 이거 배우고 나면 이제 졸업하는데. 하나가 역학. 역학이라는 것이 바로 뉴턴이 만든 역학이에요. F는 ma, 뭐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뭐 행성의 운동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두 번째는 전자기학인데 이런 우주에서 움직이는 물체들이 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물질들은 서로 간에 상호작용, 힘을 주고받죠. 이 네 개의 힘이 중력, 전자기력, 강력. 흥력 중에 약한 행력, 강한 행력 두 개가 있는데 그렇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전자기력이라서 웬만한 건 전자기력이죠? 뭔가 이전과 다른 변화가 일어나면 전자기력이에요. 손이 올라가는 거 전자기력, 말하는 거 전자기력, 그쵸? 밥 먹으면 힘나는 거, 전자기력? 바람 부는 거, 햇볕, 뭐 지금 빛 눈부신 거, 몽땅 다 전자기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리에서는 전자기력은 따로 배우는데 그게 전자기학이고 이것도 1년짜리 학문이죠. 전자기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 범죄도시라고 우리 마동석 씨가 나오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흥행하고 있는. 이게 사실 전자기력 영화예요. 마동석 씨가 전자기력을 이용해서 전자의 반발력으로 적을 처단하는 그렇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맞으면 이 주먹이 그치. 제 얼굴을 뚫고 지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전자의 반발력으로 유일한에서 그런 거죠. 요거를 사실 과학자가 좀 자문을 해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사실 SF였거든요. 그 범죄도시가. 그렇죠. 근데 이 영역은 우리의 경험에서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이걸 느끼지 못할 뿐이니까 사실 전자기력은 되게 중요하죠. 계속 나오니까 너무 좋아, 시리즈가. 전자기력 시리즈예요, 사실은. 아니, 전자기력 하나로 이렇게 흥행하는 거, 영화가. 지금까지는 이제 물체와 그것의 운동과 상호작용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 중요한 질문은 이 물체는 무엇인가? 이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우리가 다루는 이 녀석의 정체는 뭔가? 이게 양자역학이죠. 그렇죠. 물질이 왜 그런가? 왜 신세계인가? 왜 딱딱한가? 이제 이건 이제 양자역학의 영역이고. 끝으로 이게 한 개, 두 개 있을 땐 괜찮은데 이게 세 개, 네 개, 다섯 개, 백만, 천만, 10억, 1억. 실제로는 우리 주위의 입자에게 쓰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다룰 땐 어떻게 하는가? 통계역학.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파악하고 나면 이 우주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일리 있습니다. 일리가 아니라 이렇게 배워요. 이거를 각각 두 개씩 역학 일리, 전자기학 일리, 일리에서 여덟 과목 각각 이거 다 배우고 나면 이제 한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물리학과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이죠. 저 네 개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건 어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이 네 중에 하나라도 모르면 이 우주를 이해 못해요. 아, 그건 맞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양자역학이죠.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면 책이 따로 있으니까요. 혹시 손 들어주실래요? 아무도 없나? 없어요, 없어요. 진짜 아무도 없어요? 우주에 가서 정말 필요한 게 물리다 보니까 우주를 여는 비밀번호가 바로 물리다. 아, 멋있다, 이거. 하루에 네 번 뭐... 아, 분위기 좋았는데? 저희가 어릴 때 야, 너 중력을 고마워해봐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중력 좀 그만 써라. 그러니까 우주 공간으로 나가는 순간 정말 여러분이 0부터 100까지 그렇죠. 모든 걸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돼요. 따뜻한 집밥 먹다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카드 딱 뺏겼어.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혹시 손 들어주실래요? 아무도 없나? 없어요. 진짜 아무도 없어요?